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보문 제 103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아미타불공기도 축원 및 연가 축원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법요집 471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가 축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학원 형가 휘조 상세 선망사존 부모 노세종 친형제 숙백 일체 친족 등 강여일이 영가 지어 자도량 해외 동상동하 유주 무주 침원 재백 일체 혼불 자등각 여일의 형가 내지 철이산간 노무간옥 일일 이랴만사 만생수고 함령득각 여리영가 파이라오먼 형가님과 돌아가신 스승 부모 조상 종친 형제 숙백 일체 친족 각각 모든 영가님들 이도량에 이르 시고 골짜기에 위아래나 상주하고 하지 않는 가라앉고 막혀 있는 모든 온백 일체 모든 내 혼불자 각기 모든 영가내지 처리 산간 무간지옥 하루 밤낮 만사 만생 고통받는 영가들은 각기 모두 경급법계 사생 질취 삼도 팔란사흔 사유 일체 유식 함령 등 강여일이 영가 암달 삼계지곤의 초생구품 지락방 횡몽지불 감노관정 환야랑지 화련개오지대원 아훌라에서 모든 법계 대란습화 사생들과 지옥 아귀 죽생 인간 신선 하늘 아수라 등 일곱 지와 사막도의 반란들과 욕계 색계 무색계의 부모 은혜 중생 은혜 국왕 은혜 삼보 은혜 네 가지에 존재하고 관계되는 일체 모든 영혼들과 그와 같은 각각 모든 영가님은 삼계 고통 벗어나고 모든 부처 지혜 깨쳐 구품 현대 극락세계 이르러서 단이슬로 수기받고 반야지에 확연하게 깨우치기 원합니다. 억관금일지성제자 사회함원대중각각 등보체 각기 심중수구발원 일일유천상 지경시시무백해지제수산고홀 복회왕량지대임 하라오문 금월금일 지극정성발원하는 모든 분들 시시때때 모든 일이 견고 하고 각기 보채 마음속에 소고 발언 일일마다 상서로워 백가 지혜 재앙들이 소멸되며 수명 등은 늘어나고 복락들이 받아 같이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가 영가 축원인데요. 성인은 순하거나 거역하는 모두가 자유자재함이니 일체 어떤 법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요. 깨달음만 얻는다면 천당과 지옥도 어찌할 수가 없느니라 했는데요. 대나무가 빽빽해도 물이 흐르는 것을 막지 못하고 또 산이 아무리 높아도 구름이 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체행이 무상일체공허니 즉시 열의 대원각이 일어나 우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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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일체가 공하니 이는 곧 열의 대원각이로다. 나무장승이 노래하고 돌사람이 춤을 추는 소식을 알려면 오늘 다 버리고 시대에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니 대자유, 대자재 열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열반의 대자유인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스바 천인기도 천일범 제103회차 서일보였습니다.